여기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되게 신기한 거, 이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여기 오른쪽에 누산동이고 여기 누하동이에요. 동이 바뀌어요. 딱 동계선이거든요. 아, 예. 바뀌어요. 여기는 누산동이잖아요. 여기 누산동이에요. 누산동. 누산동 서 있잖아요. 근데 한 걸음 딱 이 라인부터 누하동이에요. 아, 동이 바꾸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아, 나 중동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나 중동에 있는 거야? 나 누하동 가는 거야 지금? 누하동, 누산동. 아, 오, 특이하다. 여기가 좋더라고. 동네가요. 아, 들어가니까 조용해지는데 막 아파트 한적한 그런 느낌. 아, 와, 여기도 동네가 좋네. 그리고 이 집은 약간 신혼부부의 사랑을 더 뜨겁게 불태워 줄 그런 집이에요. 그래? 어딘데? 여기요. 여기? 이 집이에요. 아, 여기가 이 나무랑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초록색 집. 귀엽다. 근데 멋있어요. 아, 저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들어가요? 저 집 주인이 바쁘셔가지고 예. 미리 제가 연락해서 양하에 구워가지고. 아, 이렇게 제일 들어오면 열렸어요. 오. 아, 지금 뭐가? 골목에서 바로 현관으로. 대문이에요? 현관 아닙니다. 현관 아니에요? 중문이 있어요. 보이시죠? 밑에 타일. 너무 센스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거실인가 보다, 여기가. 거실 너무 깔끔하다. 너무 잘 됐잖아. 이게 밖에서 봤을 땐 일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약간 박공처럼 돼 있네, 여기. 너무 잘 됐죠. 지붕처럼. 센스 있게 인테리어를 잘했네요. 아, 그리고 여기 지금 창문이 위로 나 있네. 잘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보이니까 이제 창문 위에다가 놓은 거야. 어머머머,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레일 등이잖아요. 레일 등인데 이 스트링이 사실 이렇게까지 내려오기가 힘들단 말이지. 너무 이쁘더라고. 잘 꾸며놓으셨다 집을. 진짜 우리 외국에서 이렇게 스튜디오라고 하잖아요. 스튜디오요. 한국말로 월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월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저게 다야? 저게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야? 아, 그냥 긴 집이었네요. 스튜디오야. 잠은 어디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애미 어디 갔냐고 한국애미. 자, 궁세권이에요 궁세권. 사촌이요 사촌. 사촌. 아.